200 bamboo plants decorated the stage, which went well with the title track of SG Wannabe's fourth album, Arirang. 무대로 꾸며서 노래가 되려 막 몇 배, 몇 배, 몇 배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더구나 오늘 아리랑이라는 분위기에 맞게 뭐 저런 것까지 이렇게 풀까지 준비해 주신, 나무까지 준비해 주신 몰랐는데 저걸 하나하나씩 다 들고 오시는 거예요. 무대 때문에 무대빨로 오늘 잘할 것 같은데. During the concert, SG Wannabe performed with a grand orchestra and a traditional Korean orchestra. With the fans' attention concentrated on SG Wannabe's fourth album, the artists made sure not to neglect even the smallest detail during rehearsals and performances. 지금 세 명 길이가 다 달라. 네, 네. 셋이 딱 신호를 받고 같이 끝내요. 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사실 기존에 저희도 사실 국악을 쓴다고 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아리랑에 대한 뭐 기본적인 거 멜로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만 차용을 해와서 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고요. 정말 그 우리나라의 국거리 장단을 이용했는데 그 국거리 장단이 없었다면 아리랑의 멜로디가 나오지 않았을 만큼 정말 예전에나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국악을 겉 위주의 포장만 했다면 이번에는 국악으로 뼈대를 만들고 그 위에 우리가 포장을 한 것 같은 그러니까 국악이 정말 뿌리 깊숙이 국악으로 시작해서 국악으로 끝나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시도였고 그런 시도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 셋 다 굉장히 만족했었고 사람들도 처음에 굉장히 어색해하고 하셨는데 들어보시면서 익숙해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좀 좋다. . 박자 자체가 한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박자예요. 쿵쿵 때리면서 빠르게 흘러가는데 싶으면서 그 안에 이제 뭐 슬픈 그런 멜로디를 담을 수도 있고. 나의 꿈이 하나 있다면 한여름 나 하얀 눈을 보는 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이 가기 전에 운다는 표현도 이번 앨범에 절제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우선 그 절제를 뭐 계산해서 절제했다기보다 예전보다는 뭔가 예전에 정말 포효해서 울었다면 이번 좀 절제해서 우는 법을 약간은 좀 형들한테서도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그게 더 잘 묻는 음악들이 있었어요. 저희 이번 사실이 그래서 예전 만약 살다 같은 노래를 했다면 여전히 뭐 이렇게 우는 창법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노래는 한 가지 창법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노래 스타일에 맞게 그 곡을 해석해서 부르는 그 가수의 그 역량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스타일보다는 이번에 많은 스타일을 시도해서 그 안에서 제 목소리에 많은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아, 진호가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구나. 아, 봉현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용준이 형 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구나 라는 그 변화를 그래도 이번 앨범에서 가장 많이 보여준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변화가 많이 지속될 것 같아요. 저희 스타일의 음악을 하고 싶었던 것 뿐이고 이제 또 저희한테 가장 잘 맞는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한 건데 이렇게까지 그 미디움 템포라는 게 사랑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부작용까지 낳게 될 줄은 몰랐었죠, 사실은. 나를 사랑했나요? When you think of SG Wannabe's songs, Kim Jin-ho's voice comes to mind the most. His vocals represent the musical colors of SG Wannabe. As such, the group's vocals tend to focus largely on him. This was the case with the group's third album. Such an arrangement limited the vocal potential of other members, and it also took away from the attraction of Kim Jin-ho's voice. But Kim Jin-ho's vocals actually stand out more with support from the other two members.
너무 여론 때문에 저희의 색깔을 100% 버리고 새로운 장르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4집 앨범 작업할 때는 아예 그런 파트의 분배는 제가 배제하고 녹음을 했어요. As much as they were loved, SG Wannabe also became the target of much criticism. However, instead of giving up, they pursued a new vocal style and genre, refusing to give up their principles and unique musical colors. Through this, their talents were once again confirmed. 우리는 사람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리고 같이 공감하고 슬플 땐 같이 슬프고 기쁠 땐 같이 기뻐하는 음악,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 이제 서로 간 교감을 하는 음악을 하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음악만 하되 그 음악 안에 자신의 생각을 많이 담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노래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음악 안에 다양한 변화를 좀 시도했으면 좋겠고 음악만 하시려면 음악만 하려면 물론 저희가 거기에 부합된 행동을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그 안에서 꾸준한 발전과 노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이 가수는 이 뮤지션은 음악 안에서 좀 많은 생각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음악하면서 많은 변화 그리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준다면 음악만 해서도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운명과도 같아.